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면역이 좋아지는 다이어트를 설명을 드리고 또 혈자리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림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해독과 면역을 높여주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는 이 중요한 림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인체의 설명을 해부학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혈자리들은 지금 현재의 신경계랑 림프계, 여러가지 순환계의 여러가지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림프절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혈자리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림프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림프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군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죠. 근데 이 군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몇 사단, 몇 사단, 몇 사단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곳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배치가 된 곳에서 탱크를 타고 나오든가 아니면 도보로 하든가 비행기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출격을 하게 되겠죠. 적군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나가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공격하는 것들을 림프라고 한다면 병사들이 미리 주둔하는 곳들을 림프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림프절에서 나오는 림프액들은요, 림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쭉 흘러서 어느 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 림프관들이 바로 수송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몸에 있는 림프절들은 마치 콩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몸에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 T림프구를 생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정 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B림프군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죠. 림프절 안에서는 이런 림프들이 마치 군대에서 신병들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계속시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이 림프절 안에서도 림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적정한 때가 됐을 때 적군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적군에서 싸워서 다치거나 힘든 림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시 들어와서 림프절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재교육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그 균에 대한 항체를 더 생성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면역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을 키울 때 림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몸에서의 혈관계는 심장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막 펌프질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림프절들은 이런 펌프질이라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절들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 흐름이 원만해야 되는데 이 흐름을 막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술, 담배, 그리고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림프들이 손상이 되면 림프의 순환이 안 되게 되고 정체가 되어서 몸에서는 붓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면역력이 취약해져서 감염에 자주 걸린다든지 살이 안 빠진다든지 탈모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면역계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림프들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뇌 속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아다니거든요. 오히려 동맥 같은 혈관에 비해서 림프들은 굉장히 개체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잘 쉬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림프들도 훨씬 더 활성화되고 운동과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그리고 혈자리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림프들이 활성화되어서 팡팡 잘 뛰게 됩니다. 간혹 제가 림프절들을 눌러보세요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만큼 그 부분이 정체가 되어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세요 라고 할 때 대부분 한 30분 정도 내외의 중강도 정도의 운동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림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데 꾸준하게 이런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무려 30배나 림프절들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운동들이 짧게는 3분에서 5분짜리 운동이 있는데 이것들도 보통 두세 세트를 반복하라고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한 20분 정도로 만들어드리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적당한 중강도의 림프절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깅도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달린다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도 30분 정도를 해주게 되면 몸에서 림프순환을 훨씬 더 많이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림프절의 성질은 지방성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몸에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림프절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오메가3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먹으면 피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림프절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를 권장해드리는 거고요. 평소에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섭취해주면 이 림프절들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면역계에서 림프들이 하는 역할은 세균을 잡아먹는 림프구를 생성하고요. 병균이 침투하는 것에 대비해서 림프구들을 저장을 하고요.
신체 곳곳에 림프구들을 운반을 하고요. 이 세 가지들은 면역계들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해독작용도 하고요. 보세혈관과 혈액순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심혈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림프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귀 주변에 림프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이 부분에 특히 림프들이 많으니까 그런 주변들을 잘 만져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얼굴과 팔, 다리 그리고 복부 쪽에 혈자리들을 말씀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고등어라든지 계란 같은 필수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참 수분을 내 몸에 맞는 정도로 잘 섭취해 주셔야 림프절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림프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림프절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데 또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수독증에 걸리면 안 되니까 내 몸에 맞는 양을 설정해서 적당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림프절들이 활성화되고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 꾸준하게 하시면 온몸의 림프들이 활성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면역과 해독 그리고 심혈관계 순환까지 모두 아우르는 림프들이 잘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림프들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몸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혈자리와 운동법들이 다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잘 따라해봐 주시고요. 하랑인 여러분들의 독소는 빠지고 면역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